다들 편안해 지양 제조원 뉴스다. 요즘 법무부의 소상 직권 재심 청구 대상 확대 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소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던 셈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부 장관의 소상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기존의 군법회 이외에 일반 재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수용인고장 확대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하멍 희생자 유족광 제주도청, 직권재심 권고합동수행당국 등 유관기관광 개별적 검토과정 못 모찾된 설명하였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것마랑도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원활한 재심 청구를 위하여 직권재심 권고합동수행단의 인원을 충원하여서 언된 강조하여신 게 마심. 전도민 신디 10만 원석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신 뒤 지급수단인 탐나는 전에 카드 발급이 늦어지멍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어점점 했습니다. 제주도가 굳는 걸 보난 지난 1일부터 7일 고장 온라인 신청 기간에 6만 3천 건의 탐나는 전 카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원디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하멍 카드 배송에 차질이 빚어전 질개는 열흘 넘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카드 운영 대행사에서 탐나는 전 카드의 추가 제작에 들어갔지 넘엉 앞으로 발송에 차질이 으깨 억켄 고람신게 마심. 직항기를 탕 제주에 온 태국인 10명 중 6명 정도가 입국이 거부된 걸로 나타났지 넘엉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이 고는 걸 보난 지난 2일부터 9일 고장 직항기를 탕 제주에 온 태국인 1,100여 명 가운데 63%인 720여 명이 입국 거부되었지 넘엉다. 이 가운데 88%인 650여 명은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하여 입국 불허 전력이 이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가 불법 체류자들의 우회 기항지로 악용될 우려가 시제넘엉 제주고장 전자여행 허가를 확대 도입하여서 헌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음째넘엉 난동을 부린 몰상식한 남성이 형사처벌 받을 것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서 제주도에 오는 여객기 소급에서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짠 부모신 뒤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6살의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해당 남성은 승무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춤도 바꾸멍 마스크 고장 벗은 걸로 알려져내 경찰이 폭행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도 헌디 조사하염쟁 고람신게 마심. 제주서 올리체암으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인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연에 주의가 요구되었다. 제주도가 고는 걸 보난 관련 사망자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76살의 A씨로 요지금 집마당에서 태역을 깎고 골프고 뜬 야외 활동을 한 후제 8월 6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네 지난 10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던 햄스다. 경원 뒤 이루 후제 증상이 악화되어내 중환자실로 옮겨전 치료를 받단 15일 새벽이 사망하였진 햄스다. 제주도는 현재 SFTS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의심만큼 야외 활동을 할 때랑 소미가 질거나 바지도 진걸 입어도랜 당부허염신게 마심. 일른 추석으로 벌초 시기가 볼라지멍 안전서고에 주의허여사 될 것담스다. 소방안전본부의 돌룸인 요지금 3년 동안 발생한 벌초 안전사고는 105건으로 이 가운데 88%인 90여 건이 벌초 시기인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지 냄수다. 이 가운데 예초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48건으로 진로하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38건으로 그 뒤를 이었지 냄수다. 소방안전본부는 벌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여내 예초기 서용 시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거리 준수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여도랜 당부허염신게 마심. 드는 물때라 고방낚시 못해. 아, 드는 물은 밀물 아닌가요? 드는 물은 더러운 물 아닌가요? 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밀물이라고 표현해 주신 분은 정확히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드는 물이라고 하는 제주어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밀물이라고 합니다. 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밀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는 물이 빨리
드는 것 닮아 경행 사고가 나는 거죠. 밀물이 빨리 밀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지 라든가 아니면 드는 물에 고기가 들어왔다 갇히는 거죠. 밀물에 고기가 들어왔다가 갇히는 거지 하는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는 원땀에 물고기가 갇힌 경우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썰물은 나가는 물인가요? 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 사람들은 싸는 물 또는 아래알을 써서 썰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물 써다 하는 말을 제주 사람들은 물 싸다 그러기 때문에 썰물의 제주어는 쌀물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지난 2015년 바당으로 돌아간 곰수 애기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가 방사 7년 만에 죽은 것 담 때는 햄사. 곰수 애기 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는 지난 6월 서귀포시 성산의 고성리 앞바당에서 사체로 발견된 곰수 애기가 지난 2015년에 방사한 태산이 담댄 고람수다. 경험 뒤 현재 사체 부검광 조직 검사를 허염신 뒤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으대는 것 닮게 마심. 태산이의 올리 추정 나이는 27살이 됩니다.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독일서 열린 8.15 광복절 행사에 하간 제주어 논례를 선보연해 관심을 끌었던 됩니다. 제라진 합창단은 지난 13일 독일 에어프루트에서 주독일 한국문화원 주최로 열린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 교민덜광 지역주민털이 참석한 가운데 고찌글라 고찌가게, 멜 후리는 소리, 기억해요 사삼 등을 열창허연해 큰 호응을 받았지는 햄사. 제라진 합창단은 독일에 머는 동안 베를린 세계민속문화축제 등에 참가허멍 제주광 제주어를 홍보할 예정이라는 햄사. 오는 11월 제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시바띠가 추가로 문을 연다는 햄스다. 제주시가 고는 걸 보난 외도동광 삼양동에 개원 예정인 두바띠 어린이집은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사업체로 선정되어내 11월부터 운영할 것 담스다. 경호곡 장기 임차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확정된 민간 어린이집 헌바띠는 관련 심의를 걸청 11월에 개원할 예정이라는 햄스다. 현재 제주시 지역 어린이집은 332바띠인디양, 이 가운데 22바띠가 국공립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삼촌들, 들어봅대가 오라동 주민자치원에서 토요일날 주말장터 열어봅시다. 예, 우리 장태희 어머니 텃밭에서 직접 생산한 싱싱한 야채 과일도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도 있고 예, 재미있는 공연도 하영 준비했수다. 여기서 판매된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행사도 하고 있으니 많이들 놀러와 주소. 예.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 오크다 편한들러 주소에.